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후쿠시마 관련주들의 움직임 한번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에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2년에 걸쳐서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주변국들의 우려는 높아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이를 놓고도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며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국제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수산물주라던가 혹은 천일염 관련주들의 폭등이 있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은 해당 뉴스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주가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앨범과 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들과의 갑질 의혹이 있진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하이브와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이 세 개 엔터테인먼트를 기준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외주 업체와의 관계에서 구두 계약이나 부당 특약, 그리고 대금 지급 지연 등과 같은 여부들을 먼저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도급법 위반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파장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거래 거래 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라고 올 초부터 예고해온 바 있는데요. 이 앞서 지난달에는 먼저 게임사들의 이 해당 부분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해당 조사 기간 동안에 게임주들의 주가는 크게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엔터주들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오늘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C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KC가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등 이 3대 산업 분야에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오는 25년까지의 매출액을 7조 원대까지 올린다라고 하고요. 27년의 매출은 11조 원이 현재 목표라고 합니다. 3대 산업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나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25년까지 2차 전지를 통한 목표액은 5조 원대라고 하고요. 반도체가 2조 원대, 그리고 친환경은 5천억 원대 매출액을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금융 등을 통해서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동박의 생산 능력을 연간 25만 톤까지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 나와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더 메리팜인데요.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 양도와 관련된 공시를 내놓았던 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한 매수세로 연결이 됐는데요. 자회사인 인포마크의 주식 250만 주를 양도해서 22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 예정일은 오는 17일로 확인되고 있고요. 양도 이후의 지분율은 21.28%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